세 분만 계시는데 최초로 여자 달팽이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했다고요?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전화 통화를 원하시거든요. 여자라고? 됐어. 아, 이분도 저 김희선 씨랑 통화하기를 원하지 않고요. 강호동 씨랑 통화하기로. 아, 나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. 끊어! 아, 예. 끊어! 사실상 지금까지 한 지들이 상별하면서 네. 여자 한 번도 안 왔거든. 그죠, 그죠. 덩그리덩동. 그 차례 왔어? 아, 내가 잡았어. 아, 안 끊기만 해봐. 나 갈 거야. 죄송합니다. 끊을게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? 저 삼총사의 강호동이에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기 힘들어요. 약한 척이야, 재수 없어. 호동이랑 만났어요? 아니요. 아, 호동이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? 네. 어때, 뭐야 이거, 감을 못 잡겠어. 그 있어요. 그럼 좀 이따 갈게요. 어때요? 남자분들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김희선 씨하고는 좀 라이벌 관계여가지고요. 나랑 라이벌이라고? 아, 그럼 송인교야? 바쁠 텐데. 혜교 씨. 네. 그리고요. 멍 때리기 좋은 데로 와주세요. 근데 남자분들만 와주세요. 전 김희선 씨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요. 미친 아니야? 야, 골 때리네. 야, 얘 센데. 야. 나한테 이럴 애가 몇 명 없는데? 아, 착해 보이는데 목소리가. 근데 용기를 내고 있는 것 같아. 궁금하네요. 그럼 희선 씨 여기 있어. 응? 여기 있으라고. 아니, 누나 보고 오지 말래요? 오지 말고 그러잖아. 나 진짜 오지 말라고? 네. 가서 분위기를 보고. 오지 말라고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이런 게 제일 불편해. 나 사람 막 둘이 불편한 사이에 그 끼는 제일 싫어. 해교면 나 집에 가라 그럴 거지. 해교는 아니야. 그럼 나랑 라이벌이면 잠깐 전지현, 김태희 다 유부녀네 지금. 근데 안 친하잖아요. 안 친하죠. 몰라요. 자, 왜 친해요? 아이, 재밌네 이거. 지금은 누가 제일 좋아요? 어린 애들 중에요?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지금은 김희선이야. 오! 지금은 김희선이야. 오! 미쳤어야지. 자식아, 어? 세상이 그렇게 말락말락하지 않아. 혼자서 머릿속에서 막 수지, 설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아이고 참, 뭐든지 기성전 김희선이야. 누구지? 김희선 씨 오지마라 걸 정도면 오히려 개그우먼이 아닐까요? 예능입니다. 그렇지 않을까요? 안 그러고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아니면 희선 씨랑 진짜 친한 사람이거나 우리 친하면 그렇게 장난 많이 치잖아. 그죠, 그죠. 오지마라 그러고. 네. 근데 혜균 씨하고는 진짜 친하더라고. 희선 누나. 둘이 막 사진 찍는 것도 올리고.
괜찮? 이거야말로 진짜 오프로드네. 아. 우와. 멍 때리죠, 온 건. 우와. 야, 우리 성중사 여자 캐스터 처음이야? 캐스팅 한 번도 없었죠, 여자 캐스터가. 아, 우리 여자 캐스터는 금지어라니까? 야, 이 프로그램 없어질 때까지는 그 역할은 김희선 씨 하는 거였는데. 예. 어? 흐르는 게 시간이야. 사랑이야. 안개처럼 가리워진 마음이야. 새별처럼 빛나는 게 사랑이야. 어제도 오늘도. 이 노래 알아? 몰라? 저도 몰라요. 자. 진짜? 듣고 싶은 말 너나 좋아해. 이 노래 몰라? 좋아해. 너나 좋아해. 나너 좋아해. 나 너 좋아해. 좋아해. 안녕. 나 이러다가 또 호동 오빠가 수상 가수 나오라 그러면 어떡하지? 여자분 아직 안 왔어? 우리 여자? 달타. 어디 안 왔어? 찾으러 갔어요. 갔어? 네. 몰래 가볼까? 언니가? 어. 어디로 갔는데? 그 어제 만났던 그 금머리 객길 근처요. 목소리가 막 알 것 같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. 처음에 되게 애기 같았는데 아, 말하는 게 애는 아닌 것 같아. 걸그룹인 것 같아. 여러 명 걸그룹? 아, 한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단체로 온다고? 하기야, 날 상대하려면 단체로 와야겠지. 한 명 갖고는 안 될 거야. 가보자, 심심한데 괴롭히자. 가자, 놀면 뭐해. 가? 들이닥칠까? 넌 뒤졌어. 호랑이 소고를 제 발로 찾아오다니. 오. 속으로 들어가네요. 야, 어제 네. 네가 있었고 우리가 널 찾으러 갔잖아. 예. 기다리고 있을 때도 떨리디? 떨리는 것보다요. 떨리는 것보다는 너무 안 오셔서 좀 지쳤어요. 아, 그래 살짝 짜증났구나. 예. 기다리다가. 이 사람 불러놓고 너무하네. 다 왔어? 달타냥! 지현씨? 누굴까? 근데 이 숲속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를 기다리는 정도면 생각에는 완전 탑클래스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셨으면. 제작진이 달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 안 하는 걸 보면. 예. 전지현 씨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계세요? 네. 많이 기다렸어요?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. 안 더워요? 익사할 것 같아요. 빨리 와주세요. 그리고 소름끼치게 탑은 아니야.
그렇게 오래 기다렸으면. 갈게요! 도와주세요, 뽀빠이! 뽀빠이? 뽀빠이? 아이고 달달형 어? 안녕하세요.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출연자세요. 어? 어?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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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누나! 안녕! 네 누나야? 어? 누나 진짜 오랜만이에요. 안녕, 잘 있었어? 아, 저는 예전에 그 수인 누나랑 배우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찍은 적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 고수입니다. 고맙다, 금자야. 귀여우세요. 이것들이 감히 내 딸을 올려. 뒤통수를 그냥 확막 세리 갈기주고.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걸리면 연락주고. 걱정 마라. 안녕하세요. 연극계의 김희선 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좀 수줍음도 많고 낯가림도 많고 그런 편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. 네가? 김수희 아시죠? 김수희. 저는 고수희요. 네, 3, 2, 1. 오! 오, 대박! 아니, 하지 마! 몇 년 전에 같이 드라마를 했어요. 실제로 나이도 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비슷하고 그 친구도 의외로 되게 이렇게 털털하고 마음을 확 열어줘서 둘이 친한 친구가 됐어요. 탑 오브 탑이 아닌가. 김희선은 정말 배려심이 많아요. 제가 너무 좋아하고. 아니 저 그 저 친절한 금자 씨. 네네 맞아요. 네 맞지. 네. 아 그 교도소에서. 아 네. 막 괴롭히고. 네 그게 언제적 영화인가요? 그 예전이죠. 네. 아 고수희 씨. 아 반가워요. 아 반갑습니다. 김희선 씨하고는 어떻게? 라이벌이에요. 아니. 알다 마다 수희 씨. 그 친절한 금자 씨. 네. 연기가 또 뭐 많이 하셨는지 말씀을 해줘보세요. 써니도 하고. 써니. 타짜투도 하고. 타짜투에 안 오셨어요? 같이. 같이. 예. 아, 성격 좋으시네요. 예, 보자마자 여배우가 제 볼 잘 안 만지는데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그러시구나. 네. 삼총사 방송 봤어요? 네, 첫 회부터 봤어요. 레얼라 그냥 안 봤으면 나 모르고 본다. 아, 진짜 첫 회부터 봤어요. 섭외를 하기로 결정해놓고 그때 다시 보기로 보신 거 아니고?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희선이가 나오기 때문에 첫 회는 예의상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요. 아, 친구니까. 그럼요. 이를테면 어떤 포인트? 디테일한? 깔끔한 진행, 강호동 씨의 센스. 그렇게 하지 그런 말고. 그런 거 하지 말고. 예, 사례를 들어, 사례. 어떤 사례. 사례를 들어? 뭐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 때 이런 멘트가 좋았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에휴. 에휴. 아이고. 아 타이밍 좋아. 아니, 왜 온다고 한 거야? 아, 이런 데 있는지 몰랐네. 아 그냥 커피 마시고 쉴걸. 아, 아니 그러니까 매를 벌어. 아 슬리퍼 신고 왜 온 거야? 응? 아니 근데 여기 생일 쪽과 이 컨셉이 왜 여기 와 기다리고 계세요? 아니 제가 좀 사실은 조용하게 사색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예. 저기 안내소에서 좀 사색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멍 때리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멍 때리는 곳이 있는지는 몰랐어요. 아니 포인트를 잡아볼까? 멍 때릴 수 있는 포인트를.
이런 데 가지고 뭐 좋은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어? 저기다. 저기다 저기다. 저기. 나 나오지 마. 나 나오지 마. 엄청 이쁠 것 같은데. 아, 저 파도 소리가 너무 좋은데? 아니 지금 이제 영화를 오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외국에서. 아 그래요? 이제 월드 투어 하고 있거든요. 아 진짜? 아 진짜 아 니네 라이벌이가 그럼요 평생 라이벌이지 미친나 네가 나보다 키가 크기라나 얼굴이 예쁘기라나 몸무게가 더 나가나 와 키 크다고 했어요 지금 20분이고 30분을 그래도 그 누구보다 반가운 친구지 내가 본다고 내가 여기까지 이걸 타고 아우 아이고 아 웬일이야 희선씨 온 김에 한 5분만 멍 때리다 가시다 어 여기에요? 네 좀 멍 때려 포인트래 맞나 그래 되게 친한 사이구나 여기까지 와야 보나 서로 뭐 여기까지 할 정도니까 아니 원래 이게 저 일하다가 만난 거잖아요 그쵸 네. 그럼 늦게 만났으니까 어 가시나요 하고 이런 욕하기 어려운데 아니 드라마 안에서 둘의 역할이 더 너무나 끈끈하다 못해 진짜 네. 거의 뭐 분신 같은 서로의 그런 존재? 근데 딱 봤을 때도 좀 셀 줄 알았어요, 사실. 그렇지. 근데 너무 낯가리고요. 끝까지 말도 안 놓고. 천상 여자지. 술 마시면서 십자수지만. 근데 저는 주사가 좀 있어요. 주사가 필요해요. 아니 근데 아이고. 여자들이랑 있을 때 그 주사가 안 나오고 왜 여자랑 있을 때 그런 주사를 나? 해야 돼? 왜 여자랑? 굳이? 그래 그래 그렇죠 여자랑 있을 때 뭐 토하기, 울기 이런 거 신세 한탄하기 이런 거 남자들이랑 있을 때 뽀뽀하고 끌어안고 매겨주고 안아주고, 이런 거 두피 깨물고 두피 예? 두피 깨물 저 잘해요 아~ 알죠 뭔지 예 요번에 제가 버릇 고쳐드릴게요 예 요번에 제가 버릇 고쳐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. 아, 또 오자마자 볼 꼬집고 싶어가지고 꼬집었어 당황하셨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. 어떻게 했어요? 오빠 처음에 여자 처음 만나면 되게 어색해하는데 예. 날 여자로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셨어 아, 사람 가리네 이 사람 아니 멍 때리다가 죽겠는데요? 저희로 더 죽겠다 내려가서 이제 계실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네. 자칫 멍 때리다가 이걸 골 때리겠다 골 때리네 그러면 골 때리지 말고 우리가 전복 때리러 갑시다 갑시다 바로 가는 거야 우린 그런 거 없어 예, 네. 바로 그냥 바로 이동하면 돼요 당황했죠. 우리는 요거 또 뭐 아 집에 안 가요? 아니 뭐 섬생을 하러 왔는데 집에는 아마 내일 날이 바뀌어서 들어가야 해 일단 저한테는 좀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지금 산타라 그러고 어떻게 내려가 비선아 너랑은 절교야 얘네는 진짜 힘드네요 오빠 나의 엔젤 미안해요 이건 섬이고요 큰 튜브를 타고 둥둥 떠 있고 싶어요 다들 들어가고 싶으세요? 아우 들어가야죠 그럼요 오 수영! 우와 어디로 가세요? 멋있어! 멋있어!
좀 땀 좀 닦고. 땀이 좀 흘려줘야 또. 물고기 잡고 여기서 살자. 나랑 살래 누나?